중일 그 함수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뭐 맞지? 오, 안 되나 또? 자, 함수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멀다는 뜻 해주면 되지? 응? 자, 함수는 뭐라 그랬다? x, y로 표시한다 그랬지, 점으로. 그치? 이건 뭐라고? 점.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x는 똑같아, 항상. x, 그 다음에 여기다 식을 써, 함수 식. 식을 쓰기도 하고. 또 x, 이 x가 답이 되잖아. 그치? 함수에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답이 fx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x하고 답. 그지? 이건 x하고 식. 이거는 뭐라고? x하고 y. 그러면 이 y가 식이고 식이 fx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fx랑 또 y랑 1차 함수라고 칠 때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ax. 이거는 뭐라고? 식. 맞아? 이거는 y점. 이거는 계산한 뭐라고? 결과. 계산한 결과가 y점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코인을 딱 집어넣지? 그래서 코인을 쇽 집어넣으면 요게 F야, F. 기계 F. 이것도 F. 기계가 있지? 그러면 여기다 X를 싹 집어넣으면 여기서 띵 F로, F에서 들어간 X의 결과가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싹 F가 싸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식이 뭐가 있다고? AX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X를 짱 집어넣으면 A랑 X랑 딱 곱해갖고 FX를 딱 나오면 A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잖아? 아, 그러면 식에다 집어넣으면 3A가 되지? 맞아? 그러면 FX는 F3 3을 집어넣으니까 3A로 나왔어요. 이렇게 딱 써주는 거야. 별거 아니지? 이게 함수야. 그래서 그래프는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었을 때, 여기 출발하는 요거를, 원점을 O라고 해요. 오리진, 기원. 근데 요거를 점으로 치면 0, 0이야. 그이 0하고, 이건 0이 아니라 오리진. 출발점, 기원,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 원점이지? 근데, 니네 1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는 이 원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a가 0보다 크고, 맞아? 맞아? 만약에 이렇게 파란 쪽으로 이렇게 가면 a가 0보다 작대. a가 0보다 작대. 왜 그러냐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니까. 요 빨간색은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소함수,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 원점에서 거리라는 게, 원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원점에서 가깝다 멀다고 할수 없지. 원점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반비례 그래프는, 아까 그런 정비례 그래프고, 반비례 그래프는 x하고 y랑 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A. 아까 A라고 했으니까 이건 K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와. x분의 a 맞지? 그럼 이거는 뭐처럼 나와? 분수처럼 나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분수함수. 그 분수꼴로 되니까 이거를 유리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그리냐? 근데 선생님이 일관되게 뭐라고 했어? 이 x는 가로고 이거 y는 뭐야? 세로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a만 나오면 돼, 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보자. x하고 y를 곱했는데 4가 나와야 돼, 4. 그러면 1, 2, 3, 4. 그럼 1 지나면 가로, 세로는 1, 2, 3,
4. 그럼 여기 찍어야지. 1,4. 또 2,2도 지나가지, 여기. 맞아? 그러면, 1,4도 나가지. 여기가 2분의 1이면 몇이야? 8 나가야지. 여기도 8분의 1이면, 8분의 1이면 8, 여기요. 2분의 1이면, 여기는 2는 4,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점에 x, y를 곱하면 몇 나와야 된다고? 4 나와야 되고, 요 점에 x, x, y, x, 이 x는 2고 y는 2지? 2는 하고 4 나와야 되고, 요 점도 1, x, y. 그러면 이거 뭐야? 1,4지? 곱하면 4 나와야 되고, 여기도 2,2도 2하고 2 곱하면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고, 여기도 뭐라고? 2분의 1이면 여기가 몇 나와야 돼? 당연히 8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면적이 다 똑같다고. 이렇게 가로대로. 요 면적. 요 면적하고, 뭐라고? 2 곱하기 2는 요 면적하고, 뭐하고? 요 면적. 빨간, 녹색으로 그린. 녹색으로 그린 요 면적. 1 곱하기 4하고 똑같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 45도로 놨을 때 제일 가까운 선이 요거지, 직각이니까. 나머지는 좀 더 멀겠지. 그러면 원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는 이만큼일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거리하고 길이 다르고 거리는 최단 거리라고 했지. 어? 거리는 왜? 선과 선이 있으면 이걸 직각으로 지나가는 요게 최단 거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건 길이고.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원점에서 더 멀다 그러면 길이가 최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x, y는 4야. 이게 왜 면적이 몇이라고? 4? 그러면 x 곱하기 y는 8이에요 아니면 9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곱하기 3이 돼야지. 이 점을 통과해야죠, 이 점.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지. 맞아? 그럼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 갈수록. 원점에서 갈수록 멀어지지.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온다. y는 3x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랑 이거 곱하면 뭐야? 3xy는 1이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하고 y하고 곱해서 이건 몇이야 돼? 3분의 1이야지. 크기가. 그럼 3분의 1이면 요 1보다 작은 쭈그러 들어서 이만큼 해야 되네? 요만큼 해야 되잖아, 요만큼. 맞아? 에? 그럼 확 줄어들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더 멀면 뭐가 커야 돼? x, y는 k라고 썼을 때 안비례 그래프에서 요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머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요것도 이렇게 그리지만 여기도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지? 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되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도 이거 나오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에도 이렇게 4라는 면적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대칭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으니까 함수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더 멀다는 뜻은 뭐야? 이렇게 최단 거리가 더 멀다. 결국은 그게 K가 크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됐고. 자, 두 번째. 요번에. 자, 그러면 요걸 풀어 봅시다. 그러면 x, y를 이걸 곱하면 몇 건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뭐야? 여기 y가 또 빼졌네요. x, y를 곱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자, 이거는 뭐라고요? x, y를 곱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14. 어떤 게 제일 큽니까? 14. 여기 제일 큽니다. 근데 쌤,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4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x하고 y하고 곱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건 아까 이렇게 그렸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요게 마이너스지. 이건 플러스고. 그러면 한 수가, 이 수가 0보다 작고, 그지?
y는 0보다 크고, 그러면 하나는 음수 양수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또 이 반대쪽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런데 면적이 몇일 뿐이라고? 1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그거를 다시 해서 보시면 얘는 xy 곱해서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xy 곱해서 뭐라고? 이게 면적이 5라고. 얘는 xy 곱해서 뭐라고? 면적이 13이라고. 그러니까 한 해는 1일짜리는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5짜리는 이렇게 갈 테고, 13짜리는 이렇게 갈 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점 이쪽으로 점점점점 근처로 가니까 이 축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붙어가죠? 이해되세요? 그럼 제일 면적 큰 거는 이게 되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이해됐어요? 요 끝에는 점점점 가니까 붙어. 둘 다 이것도 점점점점 이렇게 X축에 갔다 하고 이것도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갔는데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이거지. 맞아요? 아, 그럼 이해됐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그러면 알려줄 텐데. 자,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질문하신 게 1차 방정식. 방정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은 0.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x가 뭐예요? x축이죠? 선이죠. 그러면 여기에 3이 있다고 쳐. 그럼 이건 뭐예요? x였어요? x가 3이라고. 맞아요? 그럼 x는 뭐예요? 3. 그러면 이걸 식으로 넘기면 x-3이 되면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아까 함수가 y는 쌤, 그지? ax 일반식이 b 이렇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요것만 안 배우고 요것만 보는 거야. ax 그죠? 근데 어쨌든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함수식으로 쓰면 y는 1x,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이걸 함수식이라고 하니까, 왜, 결국 결과를 왼쪽에 써서 y는 ax 플러스 b, 그러면 1차 함수가 돼요. 자, 다시. 이 3은 뭐라 그래요? 숫자. 이 x는 뭐라 그래요? 문자. 미지수. 자, x는 3이 같다. 이런 건 뭐예요? x는 3이다. 항등식. 어구는 네모도 같다. 네모는 x는 3이다. 그럼 항등식. 그런데 요거 한 개 x-식만 따로 하면 뭐라고요? 식. 이 식이 이거랑 이거랑 항상 같다고. 근데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y자리. 그러면 y가 뭐가 됐어요? y가 0이면 자, 보세요. 이렇게 y축을 이렇게 걷는데, 아이고, y축을 걷는데, 올라가지도 않았지. 내려가지도 않았지. x축은. 그래서 y가 0이야. x축은 뭐가 0이라고? y가 0. 이 y축은 뭐가 0이겠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까 뭐가 0이야? y축은 x가 0이에요. x가 0.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거 오른쪽. 이걸 0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네.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 1차 방정식은 뭐냐? 그럼 1차, 2차, 3차는 뭐냐? x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개수가 1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게 차수야. x의 0승, 점, x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2승. 자, 요건 1의 자리고 요건 10의 자리예요. 이건 제곱이니까 뭐라고? 100의 자리. 요거는 뭐라고? 1000의 자리. 요거는 뭐라고? 10분의 1의 자리. 요거는 뭐라고 제곱은? 100분의 1의 자리.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수. 지수면서 뭐라고 이거를? 차수. 이해되세요? 그럼 1차 방정식은 1차라는 의미는 요 문자 앞에 이게 1승이라는 거예요. 다승. 1차 됐나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방정식은 뭐냐? 요 오른쪽 자. 식, 은, 영. 이렇게 돼요. 1차에 대한 1차 식이 있고, 는, 빵. 그래서 방정식. 자, 이게 0이니까 뭐라고요? 어? 뭐가 0이요? y가 0이니까 뭐라고? y가 0이니까 뭐라고? 이거는 x축에 있다. x축. x축에 있는 x를 구한다. x. 그러니까 x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끊었냐? 요점 뭐냐? x축에서 이거 뭐 끊었냐? 이게 x축은 뭐야? 이게 0이란 뜻이에요. y가. y가 0인데 y가 0은 맞는데 그 x가 뭐냐? 끊는 0. 여기. 그럼 뭐라고? 뭐가 0이라고 이거는? y가 0이라. 0인데 요게 끊는 거 이거 뭐냐? 아, 3이래. 그럼 3,0. 이거는 뭐라고요? x가 3이래. 그럼 3이래. 방정식. 요거 x는 3만 나왔어, 이거는. 근데 요거는 뭐라고? 여기까지 하면 아, y자는 0이래. 3,0이래. 이렇게 점이 찍혀. 한 점.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걸 끊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뉘어지지. 절단 났지. 그래서 이걸 x절편이라고. x가 이쪽 저쪽으로 절편으로 끊어놨어. 그래서 x절편이라고. 됐어요? 자, 다시. 안 끝났어요. 그래서 1차는 뭐에 있어요? 문자에. 문자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의 1승이겠죠. 자, 방정식은 뭐예요? x에 대한 1차식이 있고 여기에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뭐고 하는 거야? x축 절편. 절편 구하는 거네. 그러니까 뭐라고? x, 뭐를 구하는 거야? 0을 구하는 거네. 이 x가 뭐냐고. 그래서 식을 썼어요.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썼어요. 그렇더니 그러면 이렇게 써봐요. ax를 남겨놓고 이걸 이항하든지 양쪽에 b를 도하든지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되죠. 양변을 a로 나누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이거 숫자만 되니까 숫자 있는 거 문자 있는 거 이렇게 모았어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x 딱 끊는데 여기에 이게 x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렇다면 뭐라고 그랬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양변을 a로 곱해.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b가 되지? 맞아?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ax 플러스 b는 0이 되지? 그럼 똑같아졌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결국은 여기 끊어지는 점 구하는 거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0. 이렇게 쓰면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함수는 뭐냐? 요거를 통과하는 모든 흔적.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모든 흔적을 다 구하라고. 이게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x가, 여기는 y 0이었죠? 아? 그때 x 한 개만 구하면 되죠? 왜 끊는 점은 하나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x 넣을 때마다 y가 계속 바뀌어.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아, 그래서 여러 개의 흔적이 나와. 요 x 넣으면 요 y가 나오고, 요 점, 요 점이니까. 요 x 넣으면 요 y 나오고, 요 점이니까. 요 x 넣으면 요 점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해됐어요? 그게 함수. 자, 이거 설명 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다음, 이것도 수준 높은 문제네요. 자, 질문하신 게, 방정식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방정식은? x주기에는 절편 하나 구하라고,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x, 뭐 구하라고? 0 구하라고. 그쵸? 근데 항등식은 뭐냐? 아, 등식인데 항상 같대. 뭐랑 상관없이? x랑 상관없이. 문자랑 상관없이. 어? 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0이란 게 항등식이라면, 항등식은 이 b는 항상 0이 돼야 돼. x랑 상관없이. 그럼 x 제껴놓고 한, x랑 상관없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항상? 0 돼야죠. 0 돼야지 이게 0이 되잖아. 네. 항상. 요 a도 뭐 돼야 돼, 항상? 0 돼야 돼. 왜? 0 곱하기 x는 0 되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x랑 뭐라고?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항등식. 그렇다면 이런 식이 있다면 a는 반드시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항등식. 알겠어요? 네. 항등식은 뭐라고요? 문자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등식이 항상 등식이라고 성립한다고.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럼 이거 설명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걸 설명해드리면 a는 0보다 크면, a는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럼 이게 절대값이 뭐냐, 이게 0이 있으면요, 0이 있으면 이 절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부호 빼고 뭐라고? 부호, 부호는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뭐라고? 거리만, 최단 거리만, 거리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쓰면 거리만, 크기만, 거리만, 크기, 크기만, 거리만. 크기가 몇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 자, 3 하면 몇이에요? 3. 아, 그러니까 부호 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부호 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a라고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 a도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거리 마이너스 a도 가고,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 맞지? 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a, a를 이렇게 동그라미 비치면 a는 동그라미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로 나왔어요? 동그라미는 플러스로 나왔죠. 그러면 요 놈을 플러스로 만들려면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플러스 되지. 근데 이게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지? 그죠? 그럼 숫자 집어넣어. 3. 3은 0보다 크죠?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은 뭐예요? 아, 3. 오, 이거 질문하신 거네.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 집어넣어. 당연한 소리네. 그러면 이걸 왜 떼? 왜 이것 때문에 질문했냐? 그러면 절대값 이렇게 A로 부호가 뭔지 모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왜? A가 양보다 크면 그냥 쓰면 되지, A. 네.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요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다는 거지? 그지? A가? 0보다 작은 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써? 요 덩어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온다고, 답이. 이 A 덩어리에다 마이너스 붙여줬어. 이 덩어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어. 그럼 결국은 뭐라고 써?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 되니까 결국은 2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려. 양수면 어떡하지? 숫자 써보면 돼. 됐어요? 다음은, 아, 요거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아,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자, 이걸 계산하는데, 아, 15하고 마이너스 91인데, 맞지? 어, 그러면 더하기 15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죠? 응. 이걸 다시 쓰면 A, 아이고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A 곱하기 B 맞아요? 더하기 15는 똑같아. 이거는 A 곱하기 이거는 숫자가 서로 다르니까 C 이렇게 되네. 맞아? 좀 틀리잖아. 지우개 어딨어 지우개. 이거 틀리잖아. 어. 여기 뭐라고? 어이구, 펜으로 가야지, 펜. 펜. 여기 곱하기. 자, 생각해봐. 그러면 A가 몇 번? B번. A가 몇 번? C번. 그러니까 A가 곱해줘야 되는데 몇 번하고 몇 번? B번하고 몇 번? C번. 오, 내가 그래서 더하기 연속은 뭐라고 했어? 곱하기. 그치? 곱하기 연속은 뭐라고? 지수. 자, 그럼 곱하기는 뭐냐고? 2 곱하기 3이라면, 2 곱하기 3이라면, 곱하기지. 2를 몇 번 더해? 곱하기가 됐으면 2를 3번 더했습니다. 2 곱하기 3은 2를 3번. 혹은 3을 2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거야. 맞나요? 응. 저 그러니까 A가 B번, A가 C번 더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A가 B번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 그걸 분배 법칙? 네? 차원 결배가 있으니까 차원을 분배했어. 아 그러면 쌤이 쉽네요. 이걸로 15를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나 보다. 아 15를 두고요 곱하기를 하고요. 그게 마이너스 91번이라며.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 9번이라며요. 맞아? 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쓴다며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냥 두 개를 더하니까 100이잖아요. 마마는 왜요? 이렇게 제가 해줬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로 나가면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런데 얘가 팔이 겹쳤어. 길은 애하고 짧은 애. 아니면 이쪽으로 겹쳤어. 길은 애하고 짧은 애. 맞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만큼 떼고 이만큼만. 맞아요? 마이너스 긴 거하고 플러스 있으면 플러스 이만큼 떼고 요 남은 것만. 그렇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배법칙이 되는데 아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걸 뭐라고? 공통인수라고 그래요. 여기로 쏙 빼고 요 가운데가 더하기가 있으면 이 두 개 더하기를 해서 여기다 싹 써주면 되지.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계산하면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생략하니까 더하기 그러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다시 해보면 AA 똑같네. A 써주고 가로 열고 곱하지니까 B하고 B도 가운데 더하기 있으니까 B도 하기 C 써주면 되네. 아 그럼 곱해주면 AB는 AC 되네. 그걸 질문하신 거죠? 아, 자 그러니까 뭘로 하면 돼요? 이거를 횟수. 이것도 뭐라고요? 횟수. 횟수끼리는 더해도 되지. 왜? 이게 같은 숫자니까. 간단하게는 2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2 곱하기 4를 했더니 좀 심란하게 무식하겠으면 2를 3번 더했으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쓰고 왜 여기서 더하기 있잖아. 어, 저 2를 또 4번 써야 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아 이거 다시 틀려. 이 세 번, 네 번, 이 일곱 번이네. 아이, 그냥 이 7에 14를 쓸려. 2를 일곱 번. 아이, 뭐 바보야. 이거 세 번하고 네 번이니까 2를 쓰고 곱하기 세 번, 네 번 횟수. 일곱 번이라고 횟수만 세면 되잖아. 이게 분배 법칙. 다 알겠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쳤는데 없죠? 답변 질문 있나요?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